예수님의 삶에서 기도의 모범을 따라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삶에서 기도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와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기도가 그분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몇 가지 예를 통해 예수님에게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알아봅시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사역이 커지면서 종종 혼자 있는 장소로 가서 기도하셨으며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음이 다가오면서 괴로워하실 때 새 제자와 함께 산에서 곧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를 위해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했을 때 그들은 설교나 기적을 행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기도가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이며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범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1.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할까요? 2. 예수님은 세상을 구하고 교회를 세우는 긴급한 일을 하면서도 기도를 위해 시간을 내셨는데 우리는 왜 기도를 소홀히 하는 걸까요? 3.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가? 그러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이해하셨고 기도의 힘과 인도와 능력을 의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그분의 모범을 배우고 기도를 우리 삶의 중심 부분으로 삼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래 댓글에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